네, 안녕하세요. 그린시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8일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체리랑 조경수를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좀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 밭에 한번 왔습니다. 그 밭에 와서 며칠 전에도 체리밭이랑 재초제를 했는데 마지막 어제 이제 재초제를 여기 좀 했어요. 재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여기도 또 살펴보러 왔습니다. 일단 여기 조경수는, 에메랄드 그린을, 전량 식재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봄에 6월에 플러그미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략 여기 지금 밭이, 이렇게 한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제도 와서 이제, 다음 주에 심을, 밭을 로타리를 한번 쳤고요. 저 밑에도 지금 여기가 산 꼭대기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한 5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체리를 좀 심기도 좀 애매하고, 보면 여기 뭐, 고라니 노루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리는 워낙에 여기 하기가 애매해서, 여기 그래도 이제 조경수를 좀 식재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이제 플러그묘로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위에 밭이랑, 확실히 이제 플러그묘는 이 성장이 타리묘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자꾸 죽네. 그리고 여긴 간격은 거의 80에서 90. 80에서 90이라 뭐 속가빼기 뭐 이런 거 없이 저는 5년 후에 이렇게 출하를 할 예정으로 그냥 심었고요. 여기 동네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농사지가 애매해서 그냥 거저 얻은 그런 밭이라. 네, 밭은 꽤 커요. 밭은 거의 다단 하나가 거의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1300평 정도 해서 다섯 개 정도 돼요, 다단이. 그래서 면적은 꽤 돼서 올해 이걸 심으려다가 플러그묘를 구하지 못해서 6월에 늦게 심어서 못했고, 근데 이제 가을에 조금 된다면 저쪽 밭 이제 로타리 치고 저 아래 두밭 그리고 저 위에 밭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넓은 평두구를 하려다가 경사가 좀 있어서 그냥 외도구를 했더니 풀 관리가 좀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인력을 써서 지금 풀을 잡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는 지금 뭐 여름 지나고 풀이 이 정도면 아이고 선방한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 고라니랑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겨울에 방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풀이 좀 있는 거좀 뜯어주고 있어요. 가끔씩 와서. 네, 이런 상태로 지금 얘들이 이제 위에가 딱 작은 거에서 요만한 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최소 한 10cm에서 20cm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요, 이제, 뿌리가, 이렇게. 아이고, 언덕 올라왔더니 힘차네요. 뿌리가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뿌리가 잡힌 애들은 이렇게,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저 아랫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밭도 지금 가을에 좀 심어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예비목을 좀 심어 놨어요. 이거는 30cm 간격으로
쭉 심어놔서, 얘들 나중에 해서 옮겨 심는 거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여기 이 밭은 나름 이제 처음부터 좀저 오른쪽부터 계속 심었는데, 확실히 한 달, 4월에 심은 거, 5월에 심은 거, 이렇게 6월에 심은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요. 예. 지금 올라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벌써 이렇게 막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죠. 어떤 분들이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긴 해요. 어떤 거 심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는 이제 대중화되고, 가장 알려지고, 유행을 안 타는 수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량 다 에메랄드 그린을 심었고요. 이쪽에도, 지금 한번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심다가, 지금 플러그무가 없어서, 이제 어제 여기도 같이 로타리를 한번 했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4, 5, 6월이죠. 6월에 심은 데 애들은 더위가 있어서 죽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편덕은 여기 배수로를 파줘야 되는데 못 파줘가지고 물이 탄 데는 또 죽은 애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거 하면서 여기도 한 1000평 정도 되고,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4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밭이에요. 그래서 면적은 좀꽤 되고요. 수량도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산수삼목 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지금 여기다 계속 심고 있습니다. 네. 이쪽 처음에 심은 데는 물도 좀잘 주고, 확실히 경성을 들인 데는 하나도 저 고사한 거 없이 다 죽었는데, 저쪽 마지막에, 여기가 마지막에 심은 거거든요. 6월 말까지. 네, 보시면 확실히 이쪽에 듬성듬성 죽은 데가 좀더 있죠. 이쪽에는 거의 폐사 죽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그래서 오늘 24년 8월 18일 기록을 한번 남기기 위해서 조경수 한번 찍어봤고요. 이런 시골은 그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체리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를 하고 약을 많이 줘야 되지만, 조경수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이제 관리가 조금 더 쉬워야 되나? 제 판단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한 번에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 뭐 4년,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제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 4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자기가 할 능력이 되고, 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 그린시드에서 오늘은 그린시드가 지금 심은 묘목밭, 아니죠, 조경수 밭에, 여기가 조경수도 지금 두 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밭이네요. 그래서 한번 기록을 또 남겨봅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몇주 심었을 때는, 이게 뭐 보이기도 않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여름나고 얘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얘들이 보이니까,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저 밑에 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짜크리 땅. 여기 이제 모듈로 심어놓은 블루 헤븐. 확실히 색감이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이렇게.
영원도 손을 못 닿네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해놓으면 가을까지는, 아, 이런 건 너무 이쁘다. 이제 모형이 나오네. 이렇게 해놓으면, 올해, 지금 한번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또, 확 피워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쪽 처음에 봤을 땐 터리뮤를 심었는데, 터리뮤는 이제 자리 잡고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바로 심자마자, 더위가 그렇게 있는데도, 위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참. 여유가 있으면은 다 이거보다 더 큰 그 포트미로 심으면 더 빠르지만 그건 또 대단위로 심기에는 또 적지 않이 많은 저기 자본이 소요되고 플러그는 하자니 시간이 되고 그래서 아니 터리뮤는 플러그뮤가 제일 낫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또 생존율도 좋고 네. 하여튼 오늘도 주말인데 여러분들 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한번 또 심으면 또 이걸 또 안 찍어 놓으니까 언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 차원에서 찍는 이유가 또 가장 크고요. 또 이렇게 생장 속도를 보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네. 이상 그린시드에서 그린시드 조경밭에서 8월 18일 주말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